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영업, 연구영업, 개척영업, NO!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일단은 시장이 2차 전지가 다시금 추세를 전환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.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양극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. 오늘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는데요. 네, 2차 전지에 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반도체는 뭐 쉬는 것 같으면서 뉴스 나오면 또 가고, 네, 그 밖에 뭐 로봇이나 뭐 방산, AI 네. 이런 섹터는 잘 가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2차 전지는 주춤합니다. 그죠? 별 이슈도 없고, 지난번 공매도 이슈 이후에 한번 급등했다가 좀 계속 조정권역인데, 이슈부터 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긍정적 이슈, 부정적 이슈가 있을 텐데, 여전히 뭐 좀 눌려 있으니까 네. 좀 부담스러운 이슈부터 살펴볼게요. 네. 일단 최근에 좀 좋은 이슈가 좀 있었던 반면에 좀 네.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네. 지금 먼저 이제 테슬라가 11월 30일 사이버 트럭을 전격적으로 예, 네. 출시를 했습니다. 사전 구매 예약이 200만 대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지금 뭐 주문을 해도 5년 이후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. 밝혀지면서 기대감 좀 모았는데 공개 이후에 오히려 조금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어요. 좀 내용이 보면 이제 독보적인 디자인 그리고 성능은 주목을 좀 받았는데 값이 비싸다 그러죠? 그렇죠. 네. 가격대가 굉장히 좀 비싸다. 예. 그리고 동일 성능 내에서는 전체 뭐 4년 전에 주행 거리가 뭐 500 그 이상에 대한 어떤 500마일 이상 좀 될 것이다 라고 좀 밝혀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에 좀 미치지 못할 네. 것이다 라는 성능 전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량 양산 체계를 과연 가져갈 것인가 지금 캐파상으로는 25만 대에서 연간 40만 대 또는 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. 지금 뭐 사전 구매 예약 대수가 200만 대라고 좀 하고 있지만 이게 정식적인 어떤 인도 그리고 인도 이후에까지의 단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또 우려감들도 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으로부터 ILA 보조금을 돌려달라 일부 배당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에 따른 어떤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네.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이게 좀 크게 보면 노이즈 이슈가 뭐 80% 이상 뭐 90% 이상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고요. 내용의 핵심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좀 돌려달라.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을 해달라라고 좀 요구를 했는데 합의점은 향후 합작 공장을 좀 정식적으로 좀 가동할 때 이때는 이익률을 일정 비율로 보장하겠다라는 어떤 이 타협 부분 이 부분이 좀 쏙 빠지고 관련된 이슈만 좀 부각되다 보니까 네. 배터리셀 3사가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밀렸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전체 북미 현재 합작 법인이 전체 11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뭐 SK온이라든가 삼성 SDI가 향후에도 관련된 이슈, IRA 관련된 보조금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슈는 있었지만. 그러니까 보조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네. 받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여기다 줘야 된다는 거지 LG 건설 그렇죠. 이런 데다가. 그죠? 네네.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뭐 왜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. 그래서 이제 합적법인에서는 네. 그거는 당분간 누가 먼저 좀 배당 받고 향후에 어떤 이익률을 좀 보장해 주나.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네. 사실 뭐 의리죠. 공급사가 되는 것이고 완성차 업계의 경우에는 뭐 갑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그런 데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더 확대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봤어요.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배터리사의 어떤 유럽 시장의 저가 공세 우려감들 이 부분도 있었고 현재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40.1%인데 K배터리 부분이 57%대로 좀 하락했다. 전체적인 어떤 비율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지르기 시작했다.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또 전체 3원계 배터리 부분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한 공략 부분 이 부분도 좀 쏙 빠진 부분들이 좀 있었다.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이 해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좀 철회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. 네. SK온도 포드 미국 켄터키 제2공장에 대한 합작 법인을 잠정적으로 좀 보류했다. 이런 이슈들이 지난 어떤 부정적 이슈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계속 리튬 가격이 좀 돌아서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죠? 뭐 채굴 단가 생산 단가 근처에 왔다고는 하는데
아직 드라마틱하게 리튬 가격이 돌아서지는 않았죠. 리튬 가격의 네. 부분들은 사실 좀 뭐 일단 일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10만 톤당 뭐 10만 위안이 깨졌다, 9만 위안대까지 좀 갔는데 네. 이게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6만 위안께 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 영래기 현상에 따른 이 수익성의 어떤 훼손 부분이 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양극소재사가 리튬 확보를 뭐 적정 재고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좀 비축했습니다. 근데 이게 상반기에 리튬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샀고 그렇죠. 판가는 떨어지니까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이 역 마진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을 손실을 좀 반영한 것이에요. 그런데 네. 이게 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양극재 판가도 떨어지겠지만 크게 보면 이 재고 소진을 이유점으로 좀 본다면 저가에 산 부분을 다시 양극재 판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작용시키면 수익성의 훼손이 아니라 수익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그 2, 3개월에 대한 어떤 이 텀을 단순하게 1분기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어떤 양극소재사의 수익 훼손으로 좀 오인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. 해봤습니다. 예. 2000지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슈 봤고요. 네. 반면에 또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겠죠. 긍정적인 거.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좀 보자. 지금 지난 10월 말 이후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저는 확연한 좀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최근 2차 전지가 다른 주도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재합니다. 그런데 최근 어떤 트렌드를 좀 보면 특정한 이슈, 단기 이슈에는 수급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거나 단기적 어떤 상승폭을 좀 더 키우는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들은 좀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 특히나 어떤 재료나 이슈에 의해서 한 번쯤 좀 수급이 좀 반응될 수 있는 흐름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먼저 최근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뭐 중국과 EU의 정상회담 일정 단축을 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과 유럽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동맹 확대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시작했다. 반덤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좀 시작했다고 좀 밝혔고요.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과도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라고 좀 공식 발표를 하면서 K배터리에 대한 이 수혜 내지는 기대감들을 좀 작용한 바 있었습니다. 전체 미국 IRA 보조금의 경우에도 이 제외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좀 마련이 됐는데 굉장히 좀 양극소재사 조정받고 관련해서 뭐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액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낙폭을 좀 키웠던 이유가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. 이제 중국과의 네. 사업을 하면 과연 보조금을 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은 해소했다고 봅니다. 전체 합작법인의 지분율 25%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런 규제를 좀 예외적으로 좀 허용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시장은 좀 해소가 됐다는 어떤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작용을 했고요. 지금 다만 이제 중국향의 공급망 이슈 최근에 뭐 흑연이라든가 리튬은 가격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희토류라든가 흑연 같은 이런 이 대체광물들의 어떤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 또는 이제 제한 이슈가 좀 이 불확실성을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공급망의 어떤 다변화 부분들은 한국 배터리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요즘 그거는 연말에 나올 걸로 했는데 우려 국가에 관한 얘기라든지 나와서 앞으로 25% 지분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의 해소다. 네. 네.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. 또 비슷한 시기에 그 정부의 차세대 2차 전지 앱이 예타 면제한다 그래갖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 좀 반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. 네,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?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관점에서는 뭐 지금 삼성 SDI가 가장 좀 빠릅니다. 네. 파일럿 라인을 좀 구축했다. 그쵸? 내년도에 예. 시 양산 샘플을 좀 만들기 시작했고요. 2025년도에 부분 양산, 2027년도에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좀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맞지만 이게 대량 양산 체제까지 그리고 가격을 얼마만큼 시장의 경쟁력을 좀 갖추면서 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는 좀 안고는 있지만 일단 정부 정책에서는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에 대한
이런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가시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메탈 2차 전지 그리고 초경량 리튬 황 이게 세 가지에 대한 기술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부분인데 전고체 부분은 이미 사실 배터리 셀 3사가 지속적으로 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리튬 메탈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리튬 이온 2차 전지보다 고도화된 2차 전지 좀 의미하고요. 그다음에 리튬 황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배터리의 무게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드론이라든가 수직 이착륙기에 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관점에서는 전체 뭐 사업비가 1172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 가지고 무슨 좀 개발이 되겠냐 이런 평가가 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이슈보다는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개발이 민과 관이 좀 주도해서 확장할 수 있고 여기서 기술에 대한 어떤 집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2차 전지의 이 긍정적 이슈, 부정적 이슈, 최근 이슈부터 좀 뉴스부터 체크를 해 주셨고요. 또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게 실적하고 수급인데 그죠? 네. 수급 이슈가 중요하잖아요.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올라갈 때 상당히 수급적 요인에 기인해서 많이 갔고 네. 또 수급적 요인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.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확확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죠.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. 지금 전체 시장 보면 네. 지금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뭐 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좀 금지하게 되면 네. 외인 자금이 이탈된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는데 네. 12월 장세 딱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외인이 오히려 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. 네. 4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이 좀 됐고 여기서 다만 이제 80%가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되는 아쉬움 좀 있었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공매도의 효과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. 전체 뭐 공매도 금지는 지난 11월 6일 첫날 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양시장 좀 급등을 했었고 여기 네.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지수 되돌림 효과는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개인이 굉장히 좀 큰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. 외국인의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, 포스코 퓨처엠, LG화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순으로 좀 순매도하면서 좀 아쉬움을 좀 남겼었습니다. 오히려 지금 매수치를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2차 전지의 비중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일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공매도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총액 잔고 기준에서는 그래도 1개월 전보다는 양호한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크게 감소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공매 포지션이 좀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겠지만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인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좀 더 이관됐던 이런 흐름들이 2차 전지 섹터의 수급 부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상저하고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영향 또는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성장성 하에서의 어떤 주가 추세전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. 예. 3분기부터는 좀 확연한 어떤 수익성 관점에서도 충분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시장 조성자 공매도 부분인데 이게 아직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요. 아직 지금 개미 연대의 경우에는 네, 그 부분도 이제 좀 금지를 네. 해달라는 거죠. 네. 그렇죠. 주주들은. 네. 지금 그래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도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뭐 한국 거래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매수호가, 매도호가에 대한 직접 개입을 왜 시장 조성자, 유동성 공급자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 의식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자율적인 어떤 판단 하에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의 담보 비율이 130%인데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과 외국인과 동일하게 이 비율을 유지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. 그래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현재 돌파를 했고요. 여기에 관련된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투심을 좀 억제시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1차 전지 관한 얘기했습니다. 이제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많이 올랐었고요. 그죠? 네. 네. 수급 이슈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은 꽤 이제 있었거든요.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인데 결국은 이제 실적 부분도 돌아서고 그러려면 적어도
내년 그러면 상반기 이후에 네. 좋아질 수 있다. 그렇죠. 네. 지표상에서는 뭐 실적 기조는 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개선 효과가 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겁을 먹죠. 3분기도 안 좋았으니까 4분기는 더 안 좋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도 안 좋다. 이 부분은 사실 2차전지 동일 섹터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희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양극소재사의 경우에는 지금 비싸게 사는 원재료에 대한 이슈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이 온 것이고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사실 3분기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한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4분기 부분은 1분기 이후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감들 이 부분인데 전 4분기 실적도 한번 좀 체크해 본다면 1분기 정확한 네. 방향성들이 그렇죠. 좀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시장이 너무나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노이즈 이슈가 더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3분기에는 이제 수급적 이슈도 빠졌고 실적도 네. 안 좋게 나왔고 그죠? 맞습니다. 네. 양극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이제 안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4분기를 좀 확인하게 되면 내년 네. 1, 2분기의 실적에 가이던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. 네. 이제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.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제 반등이 올 수 있겠죠. 에코프로는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70만 원 밑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반등에 의해서 80만 원, 9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이전처럼 사실 130, 150 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고 예. 또 이제 에코프로 한 종목에만 관심이 좀 쏠리셨잖아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내에서 다른 소재라든지 그죠. 네네, 맞습니다. 2차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디테일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2차전지에 대한 그 최근 이슈들과 전략 세웠고요. 2차전지는 뭐 여전히 성장산업이고 주종인데 이제 네. 그 가운데서 어떤 때를 다시 집중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게 셀 업체가 있고 양극재 업체가 있고 뭐 여타 소재 네네. 물론 또 뭐 장비 뭐 이렇게 재활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극재 쪽을 좋게 보시는 모양이죠? 저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네. 지금 저는 양극소재사의 경우에는 고점 이후에 대한 조정폭이 좀 컸다는 것은 기대치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리튬 이슈도 좀 있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어떤 훼손 이슈가 좀 있어서 조정의 여파로 좀 이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배터리셀 3사 네. 그다음에 음극재 또는 뭐 부가 소재 있는 뭐 동박부터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 관련된 소재사들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오히려 저점은 2년대 최저점보다 오히려 주가 좀 낙폭이 좀 컸던 네. 그래서 괴룰 관점에서는 오른 것이 없는데 이슈에 더 많이 이제 빠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IRA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 규제 이후에 다시금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양극소재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최근에는 좀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해까지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우리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 눈높이를 지금 걱정할 것보다는 양극소재사는 좀 다소 좀 긴 호흡으로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가소재의 경우에는 양산캐파 지금 이 결실들이 내년도 또는 2025년도에 캐파가 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증설 및 신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동해서 본다면 전체 섹터가 골고루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양극소재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소 긴 호흡이긴 하지만 네. 굉장히 요즘 보유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두 종목 좀 준비를 해 봤는데 네.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4분기 전망을 저는 크게 가장 중요한 화두 뭐 양극소재사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튬 가격이 네.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시장에서 리튬 가격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면 양극소재사가 좀 망하는 것인가. 그러게요. 자, 이런 것 좀 아니에요.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정확하게 상반기에 비싸게 샀던 리튬 가격이 판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공급가는 떨어져서 이에 관련된 이 마진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마진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상반기에는 나름 1분기 또는 2분기에 그래도 좀 잘 축적해온 영업이익들이 3분기에 많이 까먹고 4분기에 더 많이 까먹었다. 이 우려감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을 받은 것인데 일단 최근 추이를 보면 탄산리튬의 가격이 10만 위안을 좀 하회했습니다. 그래서 9만 원대 후반 중후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11만 위안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
지금 굉장히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 단가가 6만 위엔대. 그래 이 가격까지는 하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다음에 최근에 리튬 가격의 어떤 연동폭들 좀 본다면 대체적으로는 양극소재사의 재고 비율이 3개월 내지 4개월분. 그래서 4분기까지는 이 재고에 관련된 영레긴 현상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. 이 부분은 우리가 3분기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. 4분기에도 실적 기조에 대한 영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양극재 업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수익성 회사를 좀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인데 최근에 어떤 보도 이슈들을 보면은 지금 원재료의 재고를 2개월에서 3개월치가 아니라 뭐 2주 또는 뭐 1개월 분량으로 좀 단축해서 굉장히 좀 적은 이 원재료 율로 좀 유지하면서 좀 가겠다. 최소화 방안으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여기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둔화 우려감들에 대한 이 양극재 판가에 대한 이 양극재 공급량에 대한 감소 부분은 4분기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4분기 매출액은 17%가 좀 감소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31.8% 정도 좀 하회할 것이다. 그래서 648억을 좀 예상을 좀 했고요. 4분기에는 194억 원의 이익으로 좀 전망되면서 영업이익이 80%가 좀 감소됩니다. 이 부분은 리튬 가격의 연동 효과, 비싸게 산 만큼 판가 인하에 대한 하락분을 좀 반영하는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증권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600억대다, 뭐 500억대다, 300억대라고 했는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대를 194억이라고 완전 평가전환을 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4분기 대비해서는 이 양극재 판가 부분은 10% 정도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이 5년간 4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수주 공시를 좀 했는데 그렇죠. 예. 이 부분에 잠깐 주가의 상승 효과가 좀 있었지만 이건 시장이 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. 중장기 프로젝트 하에서에 대한 공급량은 지금 뭐 증설 투자 또는 신규 투자에 이제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수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수준은 아니었다는 부분이 주가 상승을 좀 크게 좀 부각시키지는 못했던 이슈가 좀 되었고요. 다만 이 캐파 부분에서는 2027년도에는 71만 톤 그리고 2028년도에는 86만 톤 규모의 이 추가 증설 효과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외형 부분 지난해 연말 기준에 18만 톤이기 때문에 2027년도 기준을 좀 따져보면 거의 뭐 3배 이상의 이 캐파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치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에코프로 BM은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59억 원이었는데요. 예, 4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 대가 나오면 그러니까 YOY는 당연히 별로 안 좋을 거고요. 그죠? 워낙 네네. 좋았으니까. 네. 근데 600억 대 나오면 이제 QOQ로는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죠? 460억이었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편차가 심하군요. 그죠? 네. 600억 얘기하는 데도 있고 400억 얘기하는 데도 200억 얘기도 네네. 하는 데가 있고 그죠? 그 편차가 좀 심한 상황이어서 노이즈가 있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그 효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있다. 네. 그렇게 보신 거고요. 그래도 뭐 주가 흐름 보면 최근에는 양극재 업체 가운데는 에코프로 BM이 뭐 제일 강합니다. 그리고 뭐 퓨처엠, LNF도 좀 오르긴 했었는데 에코프로 BM하고 또 양극재 업체 가운데 뭐 쌍벽이라는 게 퓨처엠이잖아요. 퓨처엠 상황은 어때요?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슷한 여건이에요. 여기도 탄산 리튬에 관련된 가격 연동 이슈인데 다만 지금 에코프로 BM과의 좀 다른 결은 여기는 자체적인 어떤 리튬 공급망을 좀 갖고 있다는 그렇죠. 부분이죠. 예.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강점은 사실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서서히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구축 라인 여기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어떤 개선 부분에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뭐 3, 4개월 재고치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얼마의 재고를 좀 갖고 있는가.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공시제도를 좀 보도 이게 지금 분기보고서 같은 거나 뭐 사업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보면 원재료에 대한 어떤 비축 물량을 얼마만큼 좀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좀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관련된 업종을 심하게 좀 분석하지 않는다면
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혼선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얼마에 얼마만큼 수서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. 그런 걸 모르니까 네. 예, 그래서 뭐 투입량이라든가 생산 공정률 좀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해보면 아, 이 정도의 수익성이 훼손되겠거나 이 정도가 더 늘어나겠거나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. 포스코 퓨처엠은 뭐 일단 재련 리튬 도입에 따른 원가 경쟁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2030년까지 염수 리튬에 10만 톤 그리고 광석 부분은 22만 톤 해서 연간 42만 톤을 자체적으로 좀 조달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좀 공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여기서는 지금 에코그룹즈나 LNF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원가율에 대한 어떤 굉장히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유럽의 OEM 공급 둔화로 인해서 이 출하가 좀 부진할 수 있는 이슈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 좀 있었고요. 4분기 매출 추정액이 1조 2,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13억입니다. 일단 뭐 컨센서스를 보면 포스코 퓨처엠 194억이 최근 리포트였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313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원가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내지 않나.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긍정적인 이슈는 단결정 양극재로 좀 밀고 있는 N86이 현재 이 고사양 배터리에 좀 탑재가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. 이 부분은 삼성 SDI가 3분기 실적에도 좀 나타냈던 부분이 P5라고 불리우는 배터리에 대한 출하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4분기까지 실적 기준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양산 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게 양산 수율을 잡고 대량 체제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숙제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 회사 두 번째 모멘텀이 음극재 부분인데 현재 뭐 파나소닉과 얼텀셀즈 이쪽에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양극 소재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캐파 공급량에 대해서는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확장 추산 추정 물량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전체 여기도 2030년까지 양극재는 연간 100만 톤 캐파 그리고 음극재를 27만 톤 캐파로 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2025년도 두 개 다 보면 2027년도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이 캐파를 좀 우리가 집중해 보면 2025년도 내지 2026년도부터는 관련된 성장성에 관련된 어떤 이 주가 반영 효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제일 그 뜨거웠던 게 양극재죠. 그죠? 네. 배터리 가운데 가장 그 원가 비중이 크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고요. 조정 이후에도 사실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흐름들이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. LNF도 좀 올라오는데 혹시 좀 더디고요. 그럼 내년을 바라보면서 양극재 업체들 전반적인 전망과 전략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일단 시장의 화두가 좀 두 가지인데 지금 3원기 배터리가 좋냐 또는 뭐 LFP 배터리가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. 그런데 네.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시장에 굉장히 좀 고가 라인의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네. 중 개발도상국 동남아 시장 이런 데 진출하기는 굉장히 좀 이 괴리율이 그렇죠. 좀 컸죠. 거기는 이제 고가가 아닌 맞습니다. 중가 모델 이런 중저가가 나오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의 장점이 굉장히 좀 값싼 효율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용이한데 이게 굉장히 좀 한파에도 약할 수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열대 지방이라 기후성이 뭐 한파가 좀 적은 지방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. 그런데 이 부분이 단점이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좀 더 크거나 연비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되지 못하는 단점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저는 좀 굳이 비교를 좀 한다면 휴대폰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고사양이고 더 많은 기능을 탑재했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모델 하에서의 구현될 수 있는 성능이냐 여기에서에 대한 차별점이고 이 관점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전기차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고사양 차 또는 중저가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 여기에서 분류될 수 있는 시장 공략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유럽 시장의 경우에서는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도입률이 소형 자동차에서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도 지금 현재 개발이 좀 몰두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
테슬라가 지금 LFP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유럽이랑 뭐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런 그 양극재 부분도 3원 기에 집중됐던 부분을 LFP 전용 양극재에 대한 또 소재를 이원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글로벌 경기 침체의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CPI 지수가 예상치에 좀 부합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금리의 인하가 좀 있을 것이다. 이 부분은 완성차 업계에 대한 어떤 수혜. 그래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공급량도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관점. 그리고 2분기 후반 기점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최근에는 뭐 보조금에 대한 폐지 그다음에 축소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수요 둔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런데 북미 시장을 보면 크게 감소한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보면 북미 시장은 안정적인 기조. 그렇지만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분기의 둔화율 이후에는 다시금 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, 버스크 퓨처 M 양극재 얘기했는데 모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럼 내년에 이제 2차 전지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네. 역시 양극재냐 아니면 사실은 뭐 셀도 못 갔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그렇죠. 소재 가운데서도 동박이라든지 요즘 이런 게 좀 올라오잖아요. 네. 그러면 양극재가 제일 회복돼서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네. 이 그 안에서의 탑 섹터는 양극재예요? 일단은 시장이 2차 전지가 다시금 추세를 전환해서 네.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.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양극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고에 대한 관점보다는 수급이 이미 더 양극재에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.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. 궁극적으로는 사실 배터리 셀 3사가 굉장히 좀 외형 가치가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. 여기서 재편된다면 향후에는 배터리 셀 3사 양극재 또는 기타 부가소재사의 어떤 수혜 효과를 좀 작용한다. 반도체 예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양산에 대한 수혜가 크게 주가적 측면에서 반응 효과가 없었어요. 그런데 관련된 소부장주의 굉장히 주가 상승률들을 보면 네. 장비주에 굉장히 좀 많은 집중을 한 것처럼 수급은 사실 소재사 안에서는 양극재에 더 쏠림 현상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. 그리고 현재 캐파를 봤을 때는 2027년도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3배에서 4배의 캐파가 좀 확대가 좀 예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체 배터리 원가의 60%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죠. 여기에 관점을 좀 보면 양극 소재사는 기술 고도화에 따른 차별성은 좀 있겠지만 현재 몸짓을 최소 5년간에는 굉장히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그러면 통틀어서 2차 전지를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해서 봤을 때 네. 변영인 대표님은 이제 뭐 셀도 있고 에코프로도 네. 있고 또 에코프로 그룹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포스코 그룹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. 네.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럼 변 대표님의 2차 전지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의 탑픽 한 두세 개만 얘기해 주세요. 저는 양극 소재사를 동일해서 좀 비교를 한다면 네.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내년도에 포스코 그룹주의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좀 주목을 해보자.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.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한 강점. 이 부분은 원가에 가격 연동성을 차지하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 그리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가격 연동성을 그룹주 안에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 회전이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호주와 직접적인 어떤 리튬 공급에 대한 공급망을 지금 해소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같은 섹터 안에서의 그리고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산 캐파들을 보면 포스코 그룹주 하에서의 자금력들 그리고 이 부분 하에서의 양산 캐파를 고려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어떤 네. 기여도를 좀 더 주시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. 홀딩스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회사고 양극재 쪽인 퓨처엠이 더 좀 퓨어하게 네. 볼 수 있다.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좀 많은 방송에서 제가 추천주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. 약간의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결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.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외형 가치에 대한 확장성에서는 전 이견이 없고요. 물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만큼 양극소재사에서 조정을 좀 받았고 이후에 몸짓을 좀 키우는 과정 성장성의 관점에서는 네. 그래도 조금 더 매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
그런 관점으로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연초 되면 CES 그다음에 뭐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네. 이런 거 보잖아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오늘이 네. CES인데 예, 언제 열리는 거예요?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슈는 주로 뭔가요? 네. 최근에 이 먼저 예고편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전략적인 AI에 대한 AI 전략을 금번 CES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. 지금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 보면 지금 AI 칩을 가전, 모바일, 전체 IT 기기 모두 탑재를 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상용화 내지는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화두가 과연 좀 이 CES가 뭐 올해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좀 AI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좀 개최될 예정인데 글로벌 1200개의 업체가 지금 일단 참석을 하겠다. 전체적으로 뭐 3000개 기업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어요. 올해 많이 가겠네요. 왜냐하면 코로나 네. 때문에 그죠. 좀 제한적으로 맞습니다. 열렸고 작년에도 뭐 가긴 갔지만 좀 강심장들만 가고 사실은 네. 그 IT 기업 직원들 가서 뭐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작년에도. 네 맞습니다. 근데 네. 올해는 굉장히 많이 가겠는데요. 네. 네. 그래서 3천 개 업체들이 참석을 네. 하겠다.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는 최다 규모입니다. 500여 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. 여기서 삼성전자가 자사 AI 가우스를 전략으로 해서 뭐 AI의 전략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생성형 AI 모델의 다양한 제품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어떻게 탑재하겠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공개될 건데 이 관련된 어떤 사항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았고요. AI 관련주들이 기술 고도화 내지는 뭐 상용화 기대감들의 어떤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금번 이 CES 2024에서는요. 이 삼성전자가 최고 혁신상 3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28개 부분을 좀 수상했고 LG전자의 경우에는 최다 부분인 33개 부분에 대한 혁신상을 좀 수상을 예정해달라고 밝혔는데 전체 46%가 한국 기업이 좀 차지합니다. 그래서 310개 부분 중에서 143개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뭐 CES 2024는 한국 기업의 잔치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AI 플랫폼 그리고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지금 현재는 뭐 키워드로 좀 올라와 있는데 네. 제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. 저는 로봇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이런 키워드를 좀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뭐 드론 AI 플랫폼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좀 홍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단연 화두는 AI인데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들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과 자율주행 헬스케어 뭐 사물인터넷 이런 관련된 업종들 여기서 관련된 어떤 부수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네, 뭐 성장 산업이 이런 거죠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또 뭐 로봇 뭐 이런 쪽인데요. 가장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이나 네. 혹은 이제 그 버즈를 통해서 뭐 동시통역하는 네.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별로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느냐가 관심일 것 같아요. 네.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CS 박람회의 경우에는 크게 여기서 연동되는 기술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증시에 뭐 작용한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올해 초가 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로봇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비약적인 이목을 좀 끌었고 로봇과 그다음에 UAM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이 테마가 2023년도에 뭐 사실상 뭐 주도 테마로 또 좀 작용을 좀 했었던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 화두가 AI다라고는 하지만 AI가 사실 우리가 좀 큰 확장성을 보면 IT 부분 그다음에 모바일 뭐 디스플레이 뭐 전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효과 로봇도 그렇고요. 자율주행과 네. 뭐 우리 일상생활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AI 플랫폼이 더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보다는 여기서 연동해서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더 많이 성장했고 어떤 기술이 더 고도화돼서 출시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네.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예, 그렇게 기업별로 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LG전자와 마찬가지로 AI를 탑재한 가전 네. 생활 가전 부분에 좀 탑재하겠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
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시는 AI는 사실 체감 좀 잘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뭐 알아서 사실상 뭐 세탁을 하고 이제 그런 단순한 기능들은 현재도 좀 구현이 되지만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좀 기능이 좀 있을까 이 부분에 저도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SDV라고 좀 불리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좀 선보이겠다라고 좀 밝혔고요. PBV라고 좀 불리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. 차가 자체적으로 좀 180도 돌면서 주차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량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도화. 그 이전에 지금 컨셉트카는 좀 공개가 좀 된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네. 좀 첫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어요. H현대의 경우에는 육상과 해상의 최첨단 건설 기술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는 지금 공장 자동화 물류에서는 뭐 로봇이 단순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인간의 주 활용 역할을 좀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 부분도 주목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공장의 물류와 배송 등을 좀 담당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의 고도화 부분. 여기서 단순하게 물건을 왔다 갔다 하시는 뭐 레일 형태가 아니라 지금 레일 형태로만 구현됐던 게 이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탑재 기능까지 좀 구현된다면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일자리 부분을 좀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웨어러블 로봇 출시된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뭐 보핏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최근에 있었어요. 뭐 대량 양산을 내년에는 안 한다. 검토한 적 없다라는 노이즈 이슈는 좀 있었지만 내년도 CES에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첫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테마인데 UAM 기술입니다. 예. 지금 수직 이착륙기가 우리가 단순하게 드론에 관련된 어떤 기술 부분만 보고 있는데 얼마만큼 고도화되고 얼마만큼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가고 많은 주행 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내년도에 파리올림픽에서 시범 운항을 하고 실질적으로 좀 가동을 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많은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낼 수 있을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.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 지금 미국의 오버 에어와 수직 이착륙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범 운항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. 원래는 연말까지 시제품을 좀 시제기가 양산된다라고 좀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된 이슈는 좀 없었고 내년 1분기에 시제기가 나오고 상반기 안에는 시범 운항이 좀 되면서 2026년도나 7년도에 정식적인 어떤 양산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CES 가전박람회 이슈하고 기업별 주목할 혁신 기술을 봤습니다. 결국 이제 기업이잖아요. 그죠? 네네. 어떤 기업들이 그런 섹터에 연관되어 있느냐인데요. 관련 주 좀 알려주세요. 일단 AI 부분은 전통적인 어떤 생성형 AI에 대한 서브 기술이냐 주기술이냐 이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요즘 AI 섹터라고 하면 너무나 적용 효과가 많다고 보니까 IT 업계는 대부분 다 AI 기술 갖고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네. 여기서도 사실 기술 고도화 관점, 특화된 관점에서의 어떤 기업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데 저는 AI 부분에 관련된 단기 이슈는 마음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고 있고요. 온 디바이스는 최근 저가 그 구간에서 즉 지금 시가총액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. 오늘 뭐 제주 반도체도 굉장히 좀 강했는데 오늘 제주 반도체는 오늘로서는 조금 일단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. 일단 제가 원고 준비는 제주 반도체와 예.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폭이 좀 컸다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부 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예. 저희가 지금 화요일 녹화하고 있는데 그죠? 네네 맞습니다. 급등했죠 제주 반도체도 그죠? 그렇죠. 네. 오늘도 온디바이스 관련 흐름 때문에 좀 신고가 영향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윗골은 좀 다른네요 그죠? 네네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관심권에 높고 네네. 네.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라이콤, 그 다음에 저는 이 주식이 가장 좀 아쉬운 주식 중에 하나가 HL 만두입니다. 네. 이게 너무 완성차 업계에 대한 또 실적 우려감들 그리고 주가의 훼손이 굉장히 컸는데 HL 만두가 보유하고 있는 HL 클랩무브를 통해서 현재 자율주행의 레벨 3, 레벨 4까지 탑재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냈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 초소형 레이더를 자율주행에 접목해서 상용화하는 회사가 바로 HL 만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인 이 자율주행 시스템, 자율주행의 차가
현재 구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은 저는 레이더로 보이거든요. 우리가 뭐 카메라 모듈과 뭐 라이다의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어떤 예측 측정인데 이게 뭐 기후가 좀 굉장히 안 좋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에는 레이더를 통해서 사물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. 이게 가장 정확성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H1만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판단해봤습니다. SDV 그리고 PBB 관련된 이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모트렉스를 좀 관심적으로 보고 있고 네. 로봇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로봇주가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격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완성형 로봇 이족보행 로봇이고요. 삼성향이니까 그죠? 네네. 말하고 있는 뭐 의료 그렇죠. 관련된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죠. 그죠? 맞습니다. 네.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 산업용 로봇의 협동성. 네. 그렇죠.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. 그리고 UAM 부분인데 제가 하나 시스템을 다른 매체에서도 굉장히 그렇죠. 좀 많이 좀 달았었고 예.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 저는 추세적으로 봐도 지금 목표가 18,000원 이상은 충분히 좀 도달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. 왜냐하면 네. 지금은 방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방송하는 네. 16,000원 중반까지 왔으니까 이미 뭐 많이 올라왔네요. 네. 그렇죠. 제가 뭐 네. 뭐 매체에서는 네. 그때 12,000원, 13,000원대에 네. 한번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네.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배경이 여기서 수직 이착륙기 즉 UAM 테마에 관련된 주가 반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최근에 방산 그리고 소형 위성에 대한 개발 모멘텀 수주 모멘텀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좀 주도했다면 내년부터는 UAM 테마 상승 속에서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영국 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부분인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는 너무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모빌리티라는 것은 앞으로의 완성차 업계가 자체적인 이 전장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의 영역대로 좀 돌입하게 된다면 전자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LG전자의 흐름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LG전자는 뭐 전장 관련해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. 그죠? 네. 주가는 시원하지 않아요. 왜 그래요? 최근에 조금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네. 지금 뭐 투신에서 뭐 롱 포지션 전략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니까 매물을 던지고 네. 다시 롱 포지션 매물을 위해서 다시 걷어들인다. 뭐 그런 설 때문에 주가 한 4%대 하락을 좀 했었는데 네. 이후에는 이건 뭐 하락이 있고요. 네, 오히려 뭐 지금 많이 빠졌네요. 그죠? 한 10만 원, 네. 11만 원에서 지금 96,700원이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네.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가 좀 있었지만 네. 지금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실적 기조가 예. 전년 매출 보면 10조 뭐 누적 수주가 100조라고 하지만 이게 예. 반영돼 봐야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예. 누적 수주가 100조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뭐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.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전장 사업에 올인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 금번 CES 2024에서 LG전자가 자체 모빌리티 컨셉트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. 네.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LG전자의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LG전자가 애플과 협업해서 뭐 애플카를 만들지 않을까?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죠. 상가몬 같잖아요. 네. 예. 그런데 LG가 직접 구현한 컨셉트카가 나온다? 예. 이게 아직은 뭐 기사가 크게 되진 않았는데 예. 예.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면 LG전자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예. 판단해 봤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그죠? 10만 네. 원 언더니까. 네. 맞습니다.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. 뭐. 그러니까 약간 못난이 주식이에요. 그죠? 좋다 그러는데, 그죠? 네. 네. 수준은 많다 그러는데. 네. 주가 맨날 오히려 못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떨어지니까, 그죠? 괴로운데. 맞습니다. 좋게 보셨고. 삼성전자는 모빌리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? 네. 삼성전자도 그렇죠. 네. 지금 네. 삼성전자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부분, 그리고 뭐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AI의 확장력을 좀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궁극적으로는 전장 부분에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 여기에 들어가는 좀 뭐 반도체 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. LG전자와 유사한 결로 자체적인 어떤 컨셉트카 내지는 AI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이 제품 시연 이 부분도 좀 주목되고 있는데 당장 삼성전자는 사실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보다는 로봇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웨어러블 로봇이 과연 어떤 형태로 좀 출시가 될 것인가. 그래서 구현이
어떻게 되고 정확한 양산 체계를 갖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의 또 다른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최근 노이즈 씨가 이게 정확하게 뭐 삼성전자는 우리 대량 양산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. 이 부분은 삼성이 전략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인수 이후에 확장성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특화된 로봇 사업에 대한 또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기대치가 지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. CES 2024 관련해서 이제 관련 섹터하고 종목들 쪽 얘기해 주셨고요. 이게 꼭 굳이 CES가 아니더라도 다 사실 지금 관심 있는 성장 섹터 아닙니까? 그죠? AI, 로봇, UAM, 뭐 다 모빌리티, 자율주행 다 이런 거예요. 네네. 사실은 그죠? 그러니까 네. CES가 끝났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 있게 가는 영역이고요.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AI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보면 AI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네. 또 약간 좀 시스템 설계와 반도체 설계 업체들 얘기했는데 네. AI 하면 또 의료 AI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네. 그죠? 뭐 루니, 뷰노, 네. 딥노이 돼가지고 굉장히 급등했다 조정도 있었는데 네. 의료 AI는 어떻게 보세요? 의료 AI는 다른 이벤트 아까 우리 저 박쌤께서 말씀하셨던 네. JP모건 헬스케어. 예, 예. 전 여기서 좀 더 주목되고 있어요. 왜냐면 엔비디아가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공식화를 했습니다. 아, 엔비디아가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참여 대상 리스트가 12월 중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찾지 못했고 다만 엔비디아가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어떤 방식으로 AI와 접목할 수 있는 의료 AI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뷰노라든가 루닛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배경적인 역할. 저는 이번에 헬스케어에 뭐 참석을 할 것 같아요. 뭐 루닛의 경우에는.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그림들이 지금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뭐 사업에 대한 협력 이슈 이런 것들을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역시도 놓쳐서는 안 될 단기 이벤트다. 이 관점에서는 의료 AI가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한 번 더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CES 2024 관련해서 관련된 기술 부문들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CES가 끝난다고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장주 섹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. 네.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네.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하신 종목들 기억하고 보겠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영업, 연구영업, 개척영업, NO!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영업, 연구영업, 개척영업, NO!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